요즘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어서 다들 좀 마음고생하시고 답답하시겠지만 요즘 세상 흘러가는 이슈를 보면 충분히 투자 대안들은 있어 보입니다. 간만에 비트코인도 10% 이상 급락했다고 하고 글쎄요, 일부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비트코인이 고점 징후를 나타낸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경계의 목소리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역시 객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김현준 주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임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한전기술이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한전기술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이제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소 설계 업체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설계, 뭐 발전설비 O&M, 플랜트 건설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로 개통 설계와 종합 설계 모두 수행 가능한 세계 유일한 업체로 국내 원전 설계를 독점 중입니다.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먼저 차세대 소형 원전 기대감입니다. 한국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원전 산업의 외형 축소가 이어져 왔습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당연한 수순이나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는 원전의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대형 원전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소형 원전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4월 14일에 열린 혁신형 SMR 국회 포럼에서도 정부, 국회, 원자력 관계자들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소형 원전을 보조 발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을 뜻하는 SMR은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이 가능해 건설 비용이 저렴하고 소형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와 연계해 분산형 전원을 구축하기 용이합니다. 추가적으로 소형 밀폐형 원전으로 건설 가능해 방사선 누출에 대한 위험도도 낮습니다. 이에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소는 3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50개에서 850개의 SMR이 건설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전기술은 이미 소형 원전의 종합 설계 및 원자로 개통 설계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사우디 등 제3국의 수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형 원전의 성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화되는 해상풍력 시장의 수혜입니다. 국내 정부는 향후 총 12기가와트의 해상풍력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로만 따지면 약 60조에 달하는데, 또 해당 시장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직접 진출을 본격화했고, 진출을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대 수혜는 역시 한전기술이 가져갑니다. 해상풍력은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10에서 20%가 EPC 사업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동사는 지난 3월 31일 상사 최초로 2,290억 규모의 해상풍력 EPC 계약을 공시했습니다. 또 부산 해기청사나 한림 해상풍력 프로젝트처럼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고 있어 해상풍력 관련 수주를 빠르게 늘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차세대 소형 원전과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으로 향후에도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4만 원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임님 아직 가지 마시고요. 정부가 탄소 중립 선언하면서 앞으로의 대안, 그러니까 너네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이겠냐라고 했을 때 대안은 소형 원전이 답입니다. SMR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투자 측면에 있어서 이 종목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 경고주의가 떴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 들어가도? 네. 예, 맞습니다. 주의에 이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경고 종목에 지정이 됐는데, 예. 사실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이렇게 산업 내 가장 큰 악재라고 여겨졌던 부분이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소되는 국면에서 급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한전기술이 바로 그런 이유고, 차트로 봤을 땐 물론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한전기술이 본업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성장만으로도 업사이드가 남았다는 판단이고, 산업 내 변화를 또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해 갈수록 기대감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실적과 멀티플의 동시 상승이 이뤄질 수 있다고 봐서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경고주의가 이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모멘텀,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